나는 그 대사를 그대로 못한다. 내 역할에 맞춰서 전부 전치법으로 바꾸겠다. 내가 그녀 뭐 전치법으로. 누구? 전치법으로. 누구? 딱 선언했어. 네. 안녕하세요. 딱 선언했어. 네. 안녕하세요. 뭐 이벤트야 뭐야? 안녕하세요. 아니 비 오는데 뭐하라고 했어? 네. 오. 안녕하세요. 왜 웃어요? 네. 자, 환영합니다. 이순재 선생님은 제가 3년 전에 그 행사 때 한번 뵌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같이 사진 찍은 사진도 있거든요. 그랬어요. 네, 그 행사 때 만난 거고. 네. 그... 하여튼 수고하셨어요. 태풍 때문에 또 빨리 올라가세요. 그러니까요, 오늘. 그 바람도 많이 치기 전에. 아, 여보. 아, 여보. 아, 여보. 아, 여보. 프로듀서 박진희 씨가 우리 수인 교정했다고 깜짝 이벤트로 오셨죠. 와. 아, 그 이쁜 생기고 키 크고. 박진희는 무조건 이쁘잖아. 오. 내가 좀 코질 받아가지고. 내가 알려줄게. 네. 오케이. 얘도 애처가 돼가지고 아주. 아, 선생님. 아까는 날씨가 안 좋아서. 뭐 근심 걱정 많은 표정이셨는데 다들 너무 밝아지셔가지고 나는 뭐 지금 양파고 트리플이고 없어 기분 좋다.